맛있게 한번 드세요. 마찬가지로 공복인 저녁시간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치킨을 먹는 실험으로 단 이번엔 프라이드 치킨을 배불리 먹되 액상과당이 든 음료와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역시나 맛있게 먹고 있는 두 사람. 과연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와 함께 치킨을 먹을 때 두 사람의 식사량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변화가 있나요? 궁금해요. 물과 함께 치킨을 먹을 때보다 먹는 속도가 조금 빠르긴 했는데 식사 시작 30분 안에 두 사람 모두 6조각 치킨 한 박스를 전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도 먼저 손을 드는 참가자 B.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날 참가자 B가 음료와 함께 먹은 치킨의 양은 총 11조각으로 물과 함께 먹었을 때보다 무려 4조각이나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시작 50분 후 손을 드는 참가자 A. 물과 함께 치킨을 먹었을 때 9조각의 치킨을 먹었던 참가자 A는 음료와 함께 무려 13조각의 치킨을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물과 함께 먹었을 때보다 액상 과당이 든 음료와 함께 치킨을 먹었을 때 무려 4조각의 치킨을 더 먹었는데요. 화동이 차이가 나네요. 이처럼 액상 과당이 든 음료를 먹었을 때 더 과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를 때에는 포만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액상과당과 같은 단순당은 섭취를 하게 되면 혈중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오히려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또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위 안에는 음식이 충분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만감은 느껴지지 않고 공복감이 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들어서 과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수는 다른 음료에 비해 많이 마실 수 있고 또한 실컷 마신 뒤에도 몇 분 후면 입맛이 당기게 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처럼 우리의 입맛은 생활 속에 숨겨진 액상과당의 달콤한 맛에 알게 모르게 이미 길들여졌거나 중독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렇다면 단맛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당분을 먹고 있는지 섭취한 당분의 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품을 고를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재료의 함량은 물론 영양 기준표의 열량 표시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 참고로 전문가들은 액상과당을 포함한 모든 당분의 섭취량을 하루 50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간식으로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보다 견과류나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씨앗류의 간식을 권장하며 식욕을 촉진해 과식을 유발하는 액상과당이나 단맛을 내는 음료는 가급적 식사 전후에 마시지 않도록 하고 단맛의 유혹을 정 부딪힐 수 없을 때는 생과일을 먹고 당도가 높은 과일은 하루에 2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을 부르는 달콤한 맛.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단맛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맛에 중독됐다는 표현은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밥을 먹고 또 음식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또 단 군것질을 찾는다든지 그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를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 대신에 음료수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의학적인 의미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단맛에 중독이 되지 않았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금요일 저녁, 회사원 용훈 씨는 퇴근 후 술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드디어 시작이구만. 연말의 식파레이드. 어? 그러게. 아, 한창 때죠, 요즘. 네. 깜빡하고 차를 가져와 버렸네. 운전을 어쩌려고. 아유, 어쩌긴 바로지. 안 마시면 되지, 뭐. 아, 안 마셔. 아, 믿어봐. 저런 분들 제일 많이 마셔. 가족과 주말 여행을 약속한 영훈 씨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3시간 정도가 지나. 다짐과는 달리 잔뜩 취해버린 영훈 씨. 겨우 차를 세우던 상가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아, 뭐야. 아니야.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잔하신 모양이네. 대리 부를까요? 에이, 아니에요. 예? 네. 불러야죠.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아, 대리 부르시죠. 추워요. 어서 들어가세요. 가족이 기다릴 텐데. 그러니까.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충성! 술 취한 얘기. 자신의 차에 오른 영호 씨. 오, 가면 안 되죠. 이제 슬슬이 되는 어린 딸의 사진을 보니 집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아, 안 되는데요. 나의 예쁜 딸, 아빠가 간다. 대리 기사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보니 그렇죠. 배터리가 없어 꺼져버리는데. 오, 저런. 야, 답답이 절묘하게 저렇게. 아니, 안 되는데. 아빠, 그 아저씨에게 불러놓은. 영훈 씨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자. 충전하려고. 며칠 전 아내에게 선물로 받아 처음 장착하게 된 내비게이션이 영호 씨는 영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뭐야 이거? 게다가 내비게이션을 끄는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 결국 잭을 빼버리고 마는데. 에라, 모르겠다. 에이, 조용하게 잘 됐네. 술에 취한 영호 씨, 이번엔 어두운 차 안에서 휴대폰과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모양. 표정이. 아, 이것도 왜 안 되냐. 아이씨. 야, 내가 취했다고 니들이 놀리는 거냐 뭐냐. 됐네 이거. 그렇게 억지로 잭을 꽂아 넣었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되나. 휴대폰과 충전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모르고 충전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기로 합니다. 오, 잠들면 안 되는데요. 그제야 히터를 켜는 영훈 씨. 술기운과 쏟아지는 졸음에 정신은 없지만 잊지 않고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오, 잘했네요. 그리고 추위가 가시도록 좌석 난방도 켰습니다. 아, 따뜻하게 좋네. 그런데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보통 차가운 게 아닌데요. 영훈 씨는 창문을 올리는 대신 히터를 최고 온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장만해 두었던 손난로까지 꺼내 손을 녹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더 이상 참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밀려왔고. 영훈 씨는 잠깐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좁은 차 안이 불편한지 이리저리 뒤척거리긴 했지만 불편함은 술에 취한 영훈 씨의 단잠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유, 잘하네. 아유, 저거 봐. 상가 경비원 박 씨는 순찰 시간이 되자 건물 주변을 돌아보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저거. 좀 전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던 영훈 씨의 차는 불이나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박 씨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차 전체를 뒤덮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119죠? 여기 차에 불이 났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빨리. 박 씨의 신고로 곧 구조대가 도착했지만